정말 다진 양념으로 한꺼지 불에 살짝 데침으로 해서. 와, 이거 정말 맛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 와, 맛있다. 사온 거예요, 사온 거. 평화께서 이 옆에 중국성 있어요, 중국성. 저 아저씨 그릇까지 오셨어요? 그릇 나무 어딨어요? 왜? 갖고 가야 되는데. 아직 다 안 먹었거든요. 그릇 좀. 아, 아직도 먹어요, 그거를? 예, 예. 그럼 다 그릇 저 돌려드릴게요. 밤이 너무 봐. 좋습니다. 맛있어요, 진짜로. 조금 매콤한 맛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 야채의 그런 특이한 맛을 또 청주로 약간 또. 아니, 단무지 안 드리고 갔는데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던 그게 말이에요. 표고버섯을 그대로 넣고요. 그냥 끓여서 우려넣은 게. 간도 아주 잘했어요. 간도 잘하고. 이거를 그. 굳이 흠을 잡자면. 굳이 흠을 잡자면. 굳이 흠을 잡자면. 그렇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좀 입에다 싹 넣었을 때 싹 하고 이렇게 씹혀야 되는데 좀 딱딱해서 불린 표고는 미리 준비를 하셨었어야죠. 여기서부터 불리기 시작하면 됐고. 그럼 한번 드셔보시죠. 괜찮아요. 조금씩 뭐 맛을 좀 분해시켜 마시죠. 맛있죠. 이건 많이 먹어봤어? 맛없다는 얘기는 못하네요, 형. 맛없다는 얘기는... 맛있다! 불어서 딱딱하죠? 중국산 거 맞네? 저 좀 드셔, 한번 드셔보시고. 아, 저 배달만 합니다. 아니, 한번 드셔보시고 그렇다고 조금 드셔보시고 평가를 한번 내려. 저희께 맛이 없나요? 저희께. 아니, 왜 남의 요리를 본인이 가져왔어요? 좀 마셔보시고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 우리 거 맞는데? 그래요? 네. 아주 스틱 하나만 주고 가세요. 국밥 먹는데. 알겠습니다. 야, 우리 저 이태성 씨와 정영준 씨가 만든 표고버섯 깜풍기 평가해 주시죠. 자, 드디어 발표만 남았습니다. 제 8회 버섯의 축복편. 첫 번째 탈락자, 최하 가격부터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최하 요리의 가격은 5,290원입니다. 5,290원이라는... 잠깐만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제 꼴등이어도 지난주보단 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소개 목적은 달성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요리한 것 중에서 돈을 내고 먹는 것보단 돈을 받고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어요. 냉정하십니다. 냉정하십니다. 지금 이 음식이요? 그렇죠. 최초 탈락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은지원 씨. 은지원 씨가 5,290원이라는 가격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탈락을 하셨습니다. 은지원 씨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알아서 앞으로 이 방송 안 나오겠습니다. 아니요, 대부분들 그 좀 모자르다 싶으면 다음에서 나와서 저는 서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요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요리할 자격조차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달할 자격은 있습니다. 배달만 하겠습니다. 은지원 씨,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뭔가 나름대로 매력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또 해보고 싶기도 해요. 두 번째 탈락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탈락자 가격은? 내가 마음이 아파. 가격은 얼마죠? 이번에 탈락될 요리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5,290원이다. 6,000원을 받은 두 번째 탈락자. 하나, 둘, 셋. 문희준 씨, 사실은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장우혁 씨였던 그런 용돈에 대한 부담감과 어떤 그
전골, 라면 전골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손을 요리에 임해 주셨는데. 앉아요, 일단 앉아. 다리도 아프죠.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아, 일단 찹찹하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오프닝 때 춤춘 거 후회됩니다. 아, 시식 전에. 예, 춤도 후회되고.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우리 은지 형 씨하고 저하고 네네. 뭐 양대 산맥 뭐 그런 거 얘기하더니만 둘 탈락시키고. 뭐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리는 정말 네.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참 찹찹합니다. 이제 뭐 네. 앉으세요. 아, 이분들은 좀 남아있거든요. 예. 아, 정말 홍록희 씨랑 또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좀 받았을 것 같아서 네. 섣불리 승부를 예상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최고 가격 발표해 주시죠. 오늘 최고 요리의 가격은 12,750원입니다. 저 두 분의 가격을 합쳐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안 나온다니까. 오늘의 미스터 요리왕 최고의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의 최고 우승자 발표하시죠. 홍록희 유텐쿵.